오늘 마주보기. 오늘은 푸르메 재단 상임이사 백경학 이사님 그리고 홍보대사 서경덕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런 장애인 관련 활동 쪽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나요? 저희 아내와 같이 독일 뮌헨 대학으로 이제 연수를 갔습니다. 네. 그래서 2년 동안 연수를 잘 마치고 이제 영국으로 자동차에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이제 큰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 그 사고로 이제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. 인생의 차선이 확 네. 바뀌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제 혼 상태였고 세 번의 수술을 거쳐서 영국과 독일에 이제 입원을 했고요. 그래서 귀국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 장애인들한테 어려운 사회인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네. 그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재단 활동을 준비하게 된 거죠. 지난 1998년 아내와 함께 독일 연수를 마치고 여행하던 중 닥친 불의의 교통사고. 이 사고로 백경학 씨의 아내는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. 이때 백경학 씨는 재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데요. 재단을 세우기까지 좀 어려운 점 없으셨나요? 많았지요. 지금 재단을 후원하고 계신 분들이 전국에 각계 인사들을 포함해서 만 명입니다. 안 드시네요. 네. 근데 저희가 이제 짓고 있는 것들이 어린이 재활병원입니다. 네.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. 처음에는 왜 개인이 특히 민간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인 어린이 재활병원을 짓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왜 그러면 국가라든가 우리 사회나 기업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린이에 대한 치료는 절박하고 그런 꼬마들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다면 우리 사회 일원이 될 수 있거든요. 학교도 갈 수 있고 뭐 직업도 가질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참 어려웠죠. 네. KBS